제가 작년에 설에 설레는 마음으로 명절을 맞아서 제 부모님과 저희 형, 형수님, 그리고 저 이렇게 다섯 명이서 펠리세이드 하나 차 빌려서 호기롭게 명절길을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비게이션을 따라 이제 앞으로 가는데 앞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, 길이. 그래서 저희는 이 앞이 너무 막히니까 우회하자, 국도를 타서 다시 올라가면 이게 더 빠르겠다. 그래서 내비가 가려는 길과 다른 길로 국도로 가로질러 가려 했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 그 국도의 끝은 결국 더 막히는 차도. 그래서 아, 실수를 경험했습니다. 그래서 아, 그럼 내비를 따라가야지 하다가도 또 가는데 이번에는 내비가 우회를 하라는 거예요. 갑자기 아마 실시간 교통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길로 안내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내비가 안 믿겨요. 그 순간 또 분명히 아까 전에 믿자 했는데 아 이제 보니까 나 아까 전에 우회했잖아요, 그죠? 우회했다가 그런 일을 맞았으니 이제 우회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까 같은 날 그냥 그 고속도로를 그냥 조금 막히라도 조금 있으면 뚫리겠지 어쩌고 탔어요. 이렇게 내비의 가이드를 안 들은 결과로 평소에는 4시간 걸리는 거, 명절길에는 보통 7시간 걸립니다. 창녕까지 내려가는데 그 거리를 17시간 걸려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. 17시간 아침 일찍 떠났는데 저녁 늦게 도착했어요. 그때 깨달았습니다. 뭐예요? 나는 한치 앞밖에 못 보는데 나의 내비는 한국 고속도로의 상황을 보는구나.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잖아요, 그죠? 내게 딱 지금 보이는 방향.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,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에 순종하면 나아가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앞에 보이는 길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보시고 더 큰 교통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딱 알았어요. 아, 내가 보는 방향에 따라 결정짓는 삶은 항상 피곤하구나. 너무 피곤하더라고요. 왜? 결국 원래 갔어야 할 길을 안 갔거든요.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, 너무. 그리고 항상 결정을 내려야 돼요. 이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게 나는 힘들어. 저는 그 고민이 칼로리를 소모한다고 생각합니다. 아침에 옷을 무엇을 입을까 말까 고민하는 게 저는 너무 힘들어요. 거기서부터 하루 진이 다 빠져. 남자들 동감하죠? 결혼해서 가장 감사한 거는 와이프가 거기 딱 옷장에다가 코디를 해줍니다. 그날 그날 입어야 될 거. 그러면 저는 그 한 치의 고민 없이 그냥 거기서 꺼내서 입으면 됩니다. 이게 하루가 너무 편해요. 결혼 장려 네, 메시지였습니다. 근데요,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에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걸 고르지 않아요.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. 내 눈에는 이게 비이성적이기도 하고 비합리적인 같아가 보여도 결국에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다는 걸 알아요. 다른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.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? 그냥 인도하시는 그 앞에 한 걸음만 순종하면 되거든요. 얼마나 편해요, 그죠?